카리스마 넘치는 신엄마와 병아리 신제자의 맛깔스러운 케미.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 어디에도 없을 고품격 리얼 관찰 카메라 신 패밀리. 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니, 점수가 볼랴, 저렇게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교육시킬랴, 정신이 없죠. 아유, 말해 뭐예요? 아, 또 해야 돼,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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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뵙게 되네요. 아니, 점사 몰라, 또 제자들 저렇게 교육시킬라.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정신없죠. 말해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다 애들이니까. 똑같구나. 당연하죠.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네. 그래도 애들 때문에 우리가 웃잖아. 응. 그리고 또 화도 나지만 또 우리도 우리 신애기 때를 생각하면 그 지금의 그 아이들 생각나지 당연히. 난 다 잊어버린 근데 얘네들을 보면서 내 어, 나 과거 때 했던 나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 애기들한테도 내가 애기 있을 때는 이랬었고 어, 신엄마가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렇더라. 이렇게 역시 교육자 부담은 들리다니까. 아니 그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교육자 부담은 들리잖아. 나만 고픈구나. 뭐 언니 이렇게 신명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하면 내가 이제 고릴라가 되는 것을 완전히 입에서 막 고풍 무니까. 쌤 오늘 뭐 저기 TV에도 고릴라 많이 되겠네요. 아니 좀 나도 착각했어. 뭔데? 착각해. 어차피 뭐 소문난 물꽃 마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얘도 처음으로 그냥 스타트 한다고 저의 고릴라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어머, 본인이 직접 고릴라라네. 어머, 봐요. 오늘 과일 쌓고 심복 걸고 환치고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떡치고 하면 뭐 할 것도 있나? 그러고 나서 이제 조상복. 어, 조상복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서리와 말아야 돼요. 어, 서리와. 아니, 하루바로 상을 쌓고 해야지 뭘 의논을 하고 상을 차려. 무시야. 더봐, 더봐, 더봐. 내가 저럴 줄 알았구나. 밀라리. 수위가 덜렁이래니까.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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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꾸 그러니까 덜렁덜렁 하잖아. 원래 힘도 안 되면서. 원래 7분이 8분이 돼서. 좀, 그랬고, 오늘은 좀 엄마한테 욕 안 먹었으면 좋겠다. 욕 안 먹으면 만족하게 오케이. 쩝쩝쩝쩝. 일단은 엄마는 일단 각, 뭐든지 각. 과일도 각, 신복도 각. 다리미도 봤다. 꺼내놓으라 그랬는데. 나는 빨리 떡지러 가야 되는데. 떡이 오늘에 그런 게 떡지고 오셔요. 너무 많아갖고 너 혼자 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 떡지러 갈게. 네, 다녀오세요. 사이즈가 맞나? 아니, 친엄마가 기락지가 긴게 신딸도 기락지가 기네. 뭔 일이야, 이 집은? 보면은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원래 제가 조금 한 번에 일을 못해요. 한 번에 잘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모자르는 것도 챙기고. 엄마 올 시간 되면 막 되게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죠. 평상시에는 괜찮으신데 이제 국당에 딱 들어서시면 어머니가 좀 예민하셨어요. 어머니가 만약에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안 드시는 경우에는 다시 나가서 장을 봐야 돼요. 좀 어머니는 남다르세요. 눈이 있잖아, 저 눈빛 어머어머, 나 왜 저래? 고릴라 나온다. 심복을.
빨간 머리 문수희는 제가 더마스터의 심사위원 MC를 볼 때 사례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3등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의 이제 월광 마녀, 눈꽃 마녀를 얘가 화경으로 본 거지. 그때 내가 되게 놀랬고, 그거를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두 명이에요. 그 수위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뛰어난 영감도 있었고, 찾아왔어요. 제발 나의 엄마가 되어달라. 그래서 인연이 된 거죠. 이 방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옷 거는 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 거는 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또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자들이 다 알고 있네. 그렇지. 각. 각. 각은 기본이고. 각은 수희야. 네. 엄마 출발했대. 엄마 한 20분 후에 있으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하자. 네, 언니. 파이팅. 네. 저거 가져와야 돼요. 상대 오셨나? 눈꽃 마녀는 올 때 내가 왔다라고 빵빵 누르고 오는가 봐. 나와서 등을 내려라. 아, 등 내려라고? 언니 오셨어요? 네. 아직도 안 살았어? 나 차 들고 올게. 저는요, 그냥 엄마를 보는 순간 서깃발부터 그냥 쫙 썰. 그러니까 일반인이 느꼈을 때 이제 소름 돋는다 그러죠. 좀 그래요. 솔직하게. 왜 그런 거야? 아, 모르겠어요. 사냥하러 온 것 같다. 이 눈꽃 마녀. 어머, 니 가만히 보니까 좀 저기 김 그 북한의 그 누구야? 공작원. 아니 김정일이 나가서 그걸 사다 미치는 게. 상차린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웬일이야? 밤사도 다 닦고. 어? 얘 티에는 왜 여기 위에가 허해? 이게 육당인데 조상당이 섭섭하면 되겠어? 응? 그래서 하던 대로 열심히. 신고? 이 봐라, 이 봐라. 어? 아니, 이 각도 봐라. 엄마, 이. 다시 정리할 건 저 여기가 좁아가지고. 어? 야, 네. 토인 성수가 높은 신명인데 네. 이게 왜 여기 와 있어? 이 봐, 그거 봐봐. 네. 두루지랑. 네, 알아요. 몽둘이랑. 이거 두루지. 네. 도포. 네. 왜 같이 있어? 아니 순서 바꿀 건데 이게. 이거 어느 분 옷이야? 할아버지. 야 수희. 네. 이거 어느 분 옷이야? 대신 할머니. 이게 당군 할아버지 해서 같이 빨간색 일로 와야지 임마. 이게 왜 대신 여기 입구가 틀리잖아. 여기가 이게 모양이. 네. 어? 미쳤어. 아, 하여튼 덜렁.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원래 대신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 한 옆에 여기 있지. 놓고. 기시 어디로 들어가? 너 미쳤어? 아니야. 이 천신계열이 이쪽에서 서열대로 쭉 가야지. 아니 얘네들이 정신이 나갔나 봐. 옷 거는 것도 똑바로
안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응?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니 한 달에 굳이 나오는 게 응?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지금까지 한 6개월 넘게 공부를 하는데 뭐 심복이 아무리 많아도 성소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왜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 번씩 쥐잡듯이 잡아야 돼. 그래야 이게 서럽게 배워야 머리에 남지. 이쁘다 이쁘다 네가 최고다고 해놓은 애들을 내가 또 그렇게도 가르쳐봤는데 똑똑한 애를 못 봤어.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 이 말이지. 애들 또 가르칠 때 무서워요. 괴롭혀야 돼. 학대할 거야. 사실 우리 시엄마한테 그렇게 저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수님이 나오셔서 거동하셔서 이 성스러운 굿상을 차리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했듯이 각이 안 맞으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저 다리미 네 개 갖고 다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맞아. 근데 또 주변에서 너무 학대한다고. 기어이 이제 내가 하는 거지. 내리자마자 투입돼갖고 이날 이때까지 굿당에 살아. 저렇게 한 달에 20일을 굿당에 살아. 따뜻하고 있었구나. 근데 맨날 똑같은 걸로 잔소리를 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나 누구랑 얘기하니? 문제 있습니다. 수희 너는? 있어요. 이게 이북굿은 너무 힘들고 이 차려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북 만신에 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이건 벌써 뭐 이 무구도 다 들고 다녀야 돼. 심복도 해야 돼. 또 심복이 제가 많아요. 다른 제자보다. 그러니까 심복도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 걸어야 되는데 지 신엄마가 이 강박이 있어. 각이 틀리면 또 거품을 물어. 각이 여기가 딱 꺾여 있잖아, 각이. 어? 딱 끝까지. 아, 근데 다 그렇죠? 나만 그렇게. 아니, 의대나 뭐 기물에 대해서는 저 정도는 해야 되지. 나오지 않아? 네. 어? 어떻게 그렇게 그거야? 와, 진짜 뭐 이 똥손 같아, 똥손. 물을 만져도 각이 안 나와. 딱 한 칼에 정리하잖아. 목말르지. 그리고 다 옷걸이도 갖고 다녀. 그렇지, 옷걸이 똑같은 걸로. 개인 똑같은 걸 다 갖고 다녀. 믿을 수가 없어. 나 이 환 나왔어 환. 봐봐. 녹대신 할머니. 아, 네, 어머니. 홍이야, 이리 와봐. 이게 어느 분이야? 녹대신 할머니. 녹대신 할머니. 녹대신 할머니가 뭐 하셔? 뭐 하시나 할머니야? 자, 돌발 질문, 돌발 질문. 야, 니 미친 거 아니야? 넋을 건지고, 네. 넋을 풀어주고, 십수왕 앞에서 다 하고 보내고 길 가르고 천도하고 조상 싫고 이런 거잖아. 이북만신도 이 녹대신 할머니가 되게 파워풀한 할머니야. 이거는 사실은 성질 맞은 누구 얘기한 거다. 카메라 앞에 보니까 목까지만 나온다. 진짜 아유 할아버지 뒷목 닦게 아. 길 갈라주시네. 이해 갔어? 이분도 그러면 계속 할머니라고 불러. 이분은 수항돼서 길 갈린다고 엄마가 진옥에 할 때 해기 때문에 이 옷이 옐로우야. 할머니 지금 얼굴이 퉁퉁한데. 장할머니. 나 그래서 요즘 얼굴 좋냐? 상할머니. 어 저기서 보고 보고 그렇네 할머니가. 근데 성수님하고 닮아가요 제자들은. 맞아. 요즘 얼굴에 갑등이나 얼큰이 더 커지는 것 같아. 지금 성수가 다 이뻤어요. 선녀님처럼 다 이쁘게 샤방샤방하게.
우리 딸들. 네. 연습한 거 오늘 이제 봐야지. 용이하고 수희 나와. 이제 준비 다 했지? 상 다 차렸어. 서, 딸. 자, 요가 모자 하기 전에 오금지. 오금지이 뭐야? 아, 자, 무서워. 여기가 오금. 오금이 절인다 그러지. 오금. 오금? 자, 오금지. 했던 대로. 자, 박자.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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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 네 바퀴 가니까 자, 봐. 여기 어깨 넓이 올렸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살짝, 살짝. 논, 논은. 깍대기 소리. 서서는 여기야. 어? 근데 오금지를 하면서 여기에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매력이란 말이야. 이해 갔어? 이 오금질은 인천만시는 거의 안 해. 우리 결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가슴 디미지 말고. 가슴 안 디미지. 어떻게 해? 저봐, 저봐. 저 완전히 그게 어떻게 경직돼 갖고 애가. 어때? 내가 뭘 알았어, 아까. 애들 진짜 멈추라고 얘기했지. 살살 똑바로 서서 엉덩이. 자, 무릎 살짝.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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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가고 내려오면 내려올 때쯤에 하나 하면 이렇게 와야지. 이게 가면서 이게 이렇게 와야지.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바보같이 무당은 간지가 나야 돼. 무당이기 때문에 간지가 나는 거야. 이해 갔어? 자, 할아버지 음악. 어떻게 내가 아니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어. 의외로 몸이 되게 아니 왜냐하면은 애기가 긴장을 많이 한 거지 잘하는 애기야. 애가 긴장을 많이 했어. 너만 다시 해봐. 어떻게 저렇게?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막춤 브레이크 댄스. 아니야 어떻게 이게 뭐해? 이 이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아유. 다시. 하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 부채 들어. 맴도는 거 연습해봐. 갑시다. 어떻게 해? 아이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이고, 어떻게 해? 아이고, 어떻게 해?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아, 정말. 니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맴 안 돌았지? 아니야. 고소한다고 잘못되었잖아요. 빨리빨리 먹어. 자, 뒤꿈치 딱 붙였어. 하나. 왔어. 둘. 왔어. 셋. 왔어. 넷. 이게 네 번에 정상적으로 오잖아. 자, 요거를 집에서 딱 열흘 시간 주겠어. 네. 열흘 후에 테스트 해갖고 지금 같은 모습이 나왔다. 그럼 다 죽는 거야. 네. 이해 갔어? 지금 내린 지가 6개월이고 한 달에 20일을 엄마랑 붙당해서 살고 구슬 다 본 거야. 어? 근데 기본도 안 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네. 자, 열흘 시간 안에 오금지. 오금지. 자, 이 기본춤. 어? 그 다음이 맴도는 거. 요거를 이어서 집에서 연습을 해서 시험 볼 거야. 네. 저도 진짜 옛날에 몸치여갖고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 지금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박자라도 맞추는 거는 연습밖에 없어. 연습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뭐 누가 대신해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기억이야. 근육의 기억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춤을 추고 맴을 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저한테 살길 열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힘들다는 핑계로. 저 눈물의 의미가 우리는 알잖아요. 많이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받은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사랑 못 받았어. 그런 것 때문에 애가 약간 어리버리할 때가 있어요. 준육이 들고 킥장애처럼 이렇게 몸을 잘 흔들어요. 그걸 보면 또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당이란 게 그렇잖아. 독하지 않으면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인생을 관여해서 이 사람 인생을 흔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야. 반듯해야 되고 예쁘게 고생 안 하고 할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곱게 봤으면 좋겠어. 그게 내 진짜 진심. 오늘은 느낌이 어때? 계양산의 할아버지. 저요? 솔직히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할아버지한테는 이제 올 때마다 솔직히 들린다는 약속했었거든요.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조금 혼났어요. 간절함을 잃지 말라고. 신은? 간절을 안다고. 새치 혀끝의 달콤한 말보다 진심으로 대천문을 얘기하는 그 깊이를 들여다보셔. 그러니까 겉멋들은 제자보다 초라해도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제자를 더 높이 평가해. 네가 뭔가가 느끼는 바가 잠시 잠깐 겉모양도 들지 않았냐. 이러신다. 그러니 잘 보고 험난한 세월 역경을 잊고 멋있게 솟으면 되지. 엄마 시끄러 이씨 열심히 좀 해봐. 할 수 있다 마샤. 아이고 누야. 교관에서 저를 우니까 이상하다. 왜 사람을 우니? 숨을 울린다 얘. 얼마나 울어야 다 울겠어. 지금도 우는데. 이제 시작인데. 아, 너 신제자 너무나 괜찮다. 이쁘고 마음이 착하고. 누구마냥 마음도 착하지만은 애기도 또 그 선생에 따라서 맞아. 제자가 들어온 거라 너무너무 괜찮아. 굉장히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 전율이 흘려. 내한테 이상하네. 왜 너무 제자가 내가 전율이 흘렸니 내가. 언니가 원래 감성 풍부해서. 내 감성 풍부하다. 맞아. 신감 있게 더. 아니 선생님보다 더 높이 들은 거 알지? 제자가 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